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중심지는 뉴욕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행정중심지는 따로 있습니다. 워싱턴 DC. 이처럼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워싱턴 DC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는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고 그 일대를 지배하였습니다. 당연히 버가모에는 황제숭배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더군다나 버가모에는 치유와 의료의 신인 아이스 콜라 파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신은 치유의 신, 그죠? 당연히 주신인 제우스 신전까지 있는 버가모에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찾아왔고, 비례하여서 버가모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위치한 장소는 높고 높은 넓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고 거느리는 형상을 가졌고 또한 종교의 최고봉인 제우스와 권력의 최고봉인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로 인하에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오니. 어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사업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또한 어 그때 각 신전들은 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참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참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안 오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처지를 이해해 줄때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와이프만 괜찮다 그러면 괜찮죠. 그죠? 내 처지를 알아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 남들만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도 그럴지인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실 때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살만 나는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면서. 서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처지를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진짜로 에덴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이해해봤자 어, 뭐 위로 정도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시는 것을 권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있습니다.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돌아보셨고 잘 살펴보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즉시 즉시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당한 신앙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그만두라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호들갑 절대 떨지 않아. 그 오, 얼마나 어,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우시더라고요. 예. 부목사 하나 해고 시키려면은별의별 시끄러운 소리가 잔뜩 들리는데. 아니 전원은 예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온지 사교육밖에 안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후속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정을 내 자신보다도 더잘 알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를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고난을 치워달라고 애걸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었다면서 절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예. 그런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 넘어 간장하고 계심을 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에 쉽게 쓰러지면서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예. 그래서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진 진정으로 잊혀진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또 다른 당당한 문제 해결자가 되리라고 결단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는 것은 헬라우로, 크라테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잡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치의 간격 없이 전 인격체가 완전히 합의화되고 예, 죽음은 죽으리라. 예,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증인이 됩니다. 안디바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사로 아무리 내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는다 예. 저는 저한테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더 좋게 하신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 안디바는 버가목 교회의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화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르티스는 곧 순교자와 동의어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을 예, 마르티스라고 말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심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을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충성된 증인들,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 신원. 하나님 이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불의들을 방치하실 것입니까?라는 간절한 신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들의 간절한 신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괴로움을 당한 저 사람들을 복수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불쌍이 여기는 마음. 예.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가 당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 당신들의 의인, 당신들의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그냥 봐두고 계시지 마요.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간절한 연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순교자들은 하나님 심판의 영광스러운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가목교의 교인들은 안디바의 순교를 통한 충성된 증언에 힘입어서 극심한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를 당당하게 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땅 정복에 나설 때 일이었습니다 모합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자 당대 최고 무당 중동 최대 무당 발람에게 거액의 복체를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중동 최대 무당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나 사술은 없도다 예. 네.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면은 우리들 팔을 떨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나를 해야 할 어떤 복수도 저주도 예, 위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래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품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저절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후 발람은 지벌은 못 버려서 이스라엘이 부월의 우상 숭배와 음망 음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발람은 이방 종교와 타협하게 한 표본으로 언급되고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떻게 발람과 어, 니골라는 동일한 것일까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주의를 내세우는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왜 발람과 니골라를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에는 그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에서 발은 이기다 또는 전념시키다는 뜻이고, 람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전념시키다. 그러니까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니골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니골은 이기다는 뜻이고, 라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영자가 일본에서 흔한 이름이죠, 그죠? 근데 본토 발음은 뭐예요? 가르쳐 줘요. 아니, 뭐, 미, 미, 뭐? 에이코. 예, 할렐루야. 예. 일본에서는 에이코라고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영자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영자가 저희 어머니 성함이세요. <웃음> 그래서 <웃음> 드는 거예요. 다음,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전그 당시 중동에서 어, 쓰는 히브리어 이름이었어요. 발람. 오케이? 그것이 어, 번역이 돼서 아람 이름으로 니골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도 알아들었다는 표정이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헬라주의를 내세우는 이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왜요? 백성 중에 뛰어난 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백성들에게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로, 예, 진실로. 여러분, 어, 17살 때, 어, 이집트 노예가 된 요셉, 그죠?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하는 일은 제일 어린 노예였으니까 가장 천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행한 일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샤레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샤레트가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뜻입니다. 어마무시한 뜻.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뛰어난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거라 가르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길이고 예?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아셨죠? 헬라주의는 니골라가 내세우는 헬라주의는 첫째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오케이. 오라요. 둘째 이세상에 선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영이므로 일시적이고 악한 육으로 무슨 일을 해도 무방하다. X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게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X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특별히 미워하신 이유는 바로 처음에 순수한 사랑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은 오늘날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며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2000년 동안 내려온 이단은 딱두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헬라주의였든지 아니면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네? 그 다음에 뭐지? 안식교, 다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계열, 그 다음에 통일원리, 그 다음에 우리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런 것들은 헬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논쟁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논리로 쳐갖고 굴복시킵니다 이런 유의 이단들이 그토록 쉽게 교회에 침투하며 그토록 간단하게 교인들을 휘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원죄 이후 인간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에 져서 돈 섹스 권력은 인간의 탐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깨달음과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힘이 듭니다. 예, 이때 교인들의 심령에 파고드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복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지. 예, 옳은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성겨서 복받자.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무당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분께 빌고 의지하면 영생에다가 가장 큰 현세적인 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황제 숭배를 통한 번양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천박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휘황찬란한 로마 문명이 눈앞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성겨서 저것을 얻어야지 하는 게 기복 신앙입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기복 종교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 집밟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애초부터 기복 종교이므로 그렇게 한다고 짓밟기를 안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때 짓밟혀 버리고 신뢰를 잃고 이 모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딤 땅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공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엄청난 문명과 아리따운 여인들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씻고 뭐 제대로 치장도 못하겠죠 예. 그런데 어, 그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갔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 세상에서 가지고 놀던 것들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아이고, 머리야.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명품 가방 어쩌고저쩌고, 어머어머, 그랬어 봐요. 저, 그거 뺏어다가 그냥 아궁이에 집어던지 아니, 그러려면 다른 데 가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여인들을 예,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니골라, 니골라 당과 같은 이단들이 속상합니다. 꽝도 먹고 알도 먹는 길을 알고 있다. 그들의 논리와 설득력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론은 우리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얄, 얄팍한 논리가 반박하기에는 예, 역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이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여와의 증인 신천지가 똑똑똑 문두드리죠 그 없는 돌려보내요. 괜히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많이 아는 사람도 절대 논쟁 안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안땡땡 뭔지 그러니까 신천지 선교사라고 저한테 어떻게 알아갖고 매일 카톡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지. 댓글을 안 하니까 계속 보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시다. 그 이후에는 안 왔어요. 아니, 목사가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서 깨뜨리고 기독교를 인도해야지.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들만 잘 지켜주는 것이 제가 할 일로 충분해요. 아셨어요? 절대로 그런 엉터리 가르침에 놀아나거나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검은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로마는 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최고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로마의 검 앞에 세상 모두가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우뚝 서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게 하는가와 결정된다고. 구약시대 때부터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초대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에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 웃기죠, 그죠?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네. 상징어예요. 무슨 뜻일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우주의 심판자를 의미하고 어, 입에서 나오는 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지도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야.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바위가 모길래, 그 괴상하게 생긴 나무가 모길래, 그리고 각종 신으로 높인 곤충들을 섬기고 별짓을 다하죠. 그것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이유는 그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등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등신불. 예. 고매한 스님이 참선하다가 입적하는 거, 거기에서 죽습니다. 앉은 상태로, 그걸 빼짝 말려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그리고 등심불이래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했다고는 뭐요? 완전히 사이코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최고로 가르치는 게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낱낱까지 다들춰내요 마음의 생각.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야란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죄와 떨어뜨려. 왜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폭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예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심온 할아버지를 만나,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으면 합치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을 고수했다가는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표적이 돼 그것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니 우리들은 그저 구경만 하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검곧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마지막 영적 전투에 임마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곱,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와 싸우라고 안 가르치십니다. 거리를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laughs>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얻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 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엄청난 뜻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어렵게 한 사건과 사람과 계속, 너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되 그래서 붙어 붙어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하고 싸우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건과 사람과 싸우다 보면은 내 정당성은 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그리고 남대분까지 불질러 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시키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나하고 겨루자. 초대하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하나님과 겨루는 동안 나의 정당성은 점점 점점 낮아집니다. 그때 요의 고백이 입에서 나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룰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 또전다봉성 헌금이죠 개뿔 그게 아니라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 그랬죠?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가르치는 것은 무당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맡, 내가 맡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아도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까 말씀드렸죠. 17살 꼬마 노예가 하는 일을 성경은 샤렛트. 왜요? 요셉은 죽게 하듯한 것입니다. 죽게 하듯. 그러므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그 교회를 지 왕국으로 만들고 헌금을 착지하면은 샤렛 좋아하고 있네 도둑질이지. 가장 천박한 일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네.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할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해요. 만나는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육적인 양식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힌돌. 흰돌. 힌돌은 축제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용 돌을 말해요. 즉 심판이 끝나고 열리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이에요. 내 이름이 새겨진 초청장. 그러니까 나만 알게 안다는 얘기예요. 에이, 제가 천국에가 아니요. 예, 각자 알아요, 각자. 예. 모든 유혹과 고난을 오직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만지, 아, 감추어진 만나로. 잘 먹고 배 풀며 살다가 힘 돌지고 당당한 신부로 마지막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무슨 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따지기나 하고 강팍해진 마음,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만 따라가는 경박한 마음가짐.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로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고귀한 것을 추구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를 향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